안녕하세요. 또라네 풍경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솔솔 불고 날씨도 맑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60대 초보 유튜버는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건강 먹거리 모이때 나물 볶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모이때를 잘 넣으러 가실까요? 군데군데 아픔의 흔적이 있던 잔디밭도 이제는 파릇파릇 녹색을 자랑합니다. 흙길을 따라 모이를 찾으러 나섭니다. 가뭄이 엄청 심하여 밤낮으로 스프링쿨러를 돌려대고 있어요. 감자밭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는 또란의 풍경입니다. 머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으로 머이를 뜯으러 왔습니다. 머이떼가 아주 실하고 좋네요. 이 머이떼를 잘라서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잎은 제거하고 머이떼만 가지고 옵니다. 녹색의 싱싱한 머이떼 정말 예쁘지요? 아침 밥상에 올릴 머이떼 볶음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머이떼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은 행복합니다. 머이떼는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머이떼를 찬물에서 헹궈 껍질을 벗겨줘요. 붉은 머이떼는 간이 잘 스며들게 반으로 갈라줍니다. 한 4cm 정도로 자를까요? 4, 5cm 정도? 열기름을 불러줍니다. 간장을 넣어주겠어요. 간장은 한 숟가락 반 정도.
육수를 한 컵,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육수예요. 육수 반 컵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대가 푹 익도록 육수를 조금 넉넉하게 넣었어요. 머릿대가 뭉근하게 무르도록 뚜껑을 닫아서 익혀주면 돼요. 아주 알맞게 잘 익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마늘과 대파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을 짜먹기 때문에 이렇게 대병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참기름 마무리하고 물을 끄고 깨소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볼까요? 딱 간이 맞습니다.